반갑습니다. 조중동 백안 시민 실천단 부단장 이두구입니다. 조선동화 민족 반지지 상단 100년인 2020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로 1159일 투쟁하고 있습니다. 내일 3월 5일이 바로 조선일보가 흉악한 몰골을 드러낸 지 103년 되는 날입니다. 최근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사태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또 윤석열의 3.1 대혁명일 기념사는 어떻습니까? 윤석열은 일본 제국자가 저지른 국가폭력은 우리의 책임이랍니다. 지배받을만 하니 탄압받았을 뿐이랍니다. 일본의 책임은 없답니다. 우리 대통령입니까? 그럼 정순신의 아들 학교 폭력의 피해자는 피해자의 책임입니까? 윤석열의 논리라도 대로라면 약해서 당했을 뿐 가해자의 책임은 없습니다. 윤석열이 꿈꾸는 곳은 그야말로 야죽강식이 반치는 야수들의 정글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루빨리 몰아내는 것이 이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촛불 시민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촛불 시민 여러분, 다행히 정순신 아들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조선일보를 보아왔답니다. 즉 조선일보 덕에 학폭을 할 수 있었답니다. 맞지요? 정순실 신 아들 어록 하나 더 소개합니다. 검사는 뇌물을 받는 자리고 아는 판사가 많으면 승소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4년 전에 TV조선 방청호 대표의 아들, 즉 방상훈의 손뇌 폭언 아십니까? 운전기사에게 죽었으면 좋겠어, 가난해서 공부도 못하고 무식한 10살짜리였습니다. 이런 끔찍한 집단이 조선일보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의 조국을 아산에 사시는 시인께서, 이 김흥수 시인께서 비참한 심정으로 쓰셨습니다. 낭송해드리겠습니다. 자막 좀 띄워주시죠. 조선일보 세속 구독 학폭 컨설팅 검사랑 그 아들을 애도하며 김흥수. 할애비를 따라 애비를 거쳐 대를 이어 조선일보를 어린 시절부터 보다 보면 아이들인 이유 없이 새디스트, 테러리스트, 파시스트가 된다. 페르나 날 때부터 노랑 싸가지가 된다. 일베가 된다. 빌런이 된다. 매국노, 한계는 저주, 일제는 무한천양, 토착 외고가 된다. 저절로 4대 졸자가 된다. 만난 사람마다 대뜸 욕지거리, 입만 벌리면 거짓말. 개새끼, 넌 빨갱이 새끼야. 무식한 개돼지, 인간 쓰레기야. 왜냐면 나랑 다르니까. 다른 건 틀린 거야. 내 편 아님 모두가 적이라니까. 노동자는 싹 없애야 해. 장애인도 몽땅 때려잡아야 해. 물론 여자랑 조선 사람은 부고야. 사흘에 한 번씩 패야 부드러워져. 재벌은 무한 음모, 서민은 무한 혐오. 늘상 만나는 친구에겐 빵 셔틀을 시키고 심지어 자살 당하게 하고. 난 불멸의 신성가족, 너는 짐승가족. 약, 강, 강, 약. 약자는 언제나 짓밟고 강자에겐 늘 굽실 굽실. 애정을 모르는, 더더구나 연민도 모르는 사이코패스가 된다. 소시오패스가 된다.
말한 모래 악마가 악마를 키우는 거지. 피도 눈물도 한 방울 없이 부와 권력을 가로챈다. 어린 시절부터 애비 따라 조선일보를 구독한다면, 매일 TV조선을 시청한다면.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이야, 우리가 당장 몰아내면 그만이지만 100년 넘게 저기에서 또아리를 틀고 이 민족을 배반해놓은 조선일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날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촛불 시민 여러분 함께 해주셨습니까?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민족 배반 전쟁 선동 조선일보 비건으로 비건으로 비건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